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번에 500원 주고 사왔던 연봉 10포트입니다. 오늘은 연봉을 제가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날씨가 좀 이제 풀어져서 그동안에 합식하기 위해서 사놓았던 아이들을 지금 하나둘씩 다 심어주고 있어요. 한겨울 너무 추울 때는 사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혹시라도 뿌리를 좀 털어서 다육이들이 좀 얼지는 않을까, 좀 병이 오진 않을까 좀 저는 겁이 나서 정말 추운 한파에는 분갈이를 해주지 않았고요. 이제 영상 기운으로 다시 회복을 해서 밀어놨던 게 합식과 분갈이들을 아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500원 다육이라 정말 가성비가 완전 갑이었죠. 이게 얼굴들이 완전히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500원이기 때문에 잘 키워놓으면 효자노릇 할수 있는 아주 고마운 다육인 것 같아요. 합식을 하려고 화분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요거 부부토기 화분이거든요. 네, 이 부부토기에서 산이 화분은 이 앞뒤 구분이 없어서 특히나 이렇게 합식을 할때 제가 많이 이용을 하는 화분인데 사실 여기가 조금 넓어서 이게 예쁘게 촘촘하게 심어질까 싶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입구가 조금 더 작은 화분에다가 흙을 하나를 더 담아놨어요. 이거는 이제 입구가 조금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다 심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서 여기다 한번 심어보고 모자라면 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역시나 네, 부부토기에서 제가 사왔던 화분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부부토기 이 화분들이 다 너무 예뻐서 진짜 여기 고급스럽거든요. 제가 한 번씩 영천에 갈 때마다 들르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네, 가는 곳인데 또 한참 못 갔는데 화분 사러 가보고 싶네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을 다 털어봤습니다. 입꼬지로 키운 연봉은 아니고요. 자구로 이렇게 키워놓은 연봉인데 뿌리가 잔뿌리들이 많이 네, 활착이 잘 되어 있네요. 적당하게 털어서 또 새로운 뿌리가 나면 훨씬 더 예쁜 잎장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은 굉장히 키우기가 조금 어려운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잎장이 조금 잘 떨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햇빛도 좀잘 보여줘야 되고 통풍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칫하면 잎장들이 우수수 떨어질 수가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500원 연봉이 있을 때 네, 충분히 많이 키워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합식을 할 때는 합식을 다 하고 나서는 이 마사를 마감을 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여러 아이를 한꺼번에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마사를 올려놓고 심어주면 훨씬 더 자리 잡기도 편하고 심어주기가 편해요. 다 하고 나서는 가장자리만 제가 마감 처리하도록 할게요. 목대가 좀 길었던 아이가 있어서 저는 요 아이를 가운데에다가 요렇게 자리를 잡아줄게요. 네. 목대가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키 높이를 좀 맞추기 위해서 요 아이는 가운데에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연봉을 합식을 마쳤습니다. 역시나 제가 열 포트를 사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둥근 분에 합식을 할 때에는 홀수에 다육이가 들어가거든요. 한 포트가 남았네요. 이건 또 따로 심어줘야 되겠어요. 큰 화분의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걸 선택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들어갔고요. 이 연봉은 목대가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조금만 성장을 해도 아이들의 목대가 올라오면서 공간이 넓혀지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합식을 해주실 때에는 이렇게 따닥따닥 오밀조밀하게 심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라면서 거리 두기가 되니까 또 통풍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500원 다육이로 완성해 본 네, 합식 작품입니다. 500원이어서 저렴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퀄리티가 엄청 좋은 다육이는 사실 아니어서 이 입장들이 조금 빨리 하엽이 져서 예쁜 새 입장들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500원으로 만들어 본 정말 행복한 합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 또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연봉은 입장이 굉장히 조금 커지고 로제트 사이즈가 커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화분에서 얼마나 많이 또 성장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뻐지는 모습들도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짜잔!